라디오 3부문 열었고요. 안영미 씨는 네. 응. 네. 굉장히 저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. 아, 왜요? 왜냐면은 언니네 라디오 이렇게 2년 넘게 해오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고 그냥 이렇게 좀 하는데 자연스럽게. 예. 굉장히 텐션되네요, 오늘. 아, 긴장돼요? 제가 예. 네. 저는 긴장 안 돼요. 로고송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예. 그때가 되게 긴장돼. 왜냐면 평소 같으면 다른 게스트들은 그냥 얘기를 나누다가도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 계속 사담을 얘기하세요. 무슨 얘기를 나눌지 모르니까 그 사담이 혹시라도 새나가면 안 불이 되니까 들어오던 말던. 예. 네, 그래서 또 사담의 수위라는 게또 있고 해가지고 안영미 예. 씨가 또 안영미 혹시나 씨는 생방송이라서 긴장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? 살면서. 저는 생방이라서 긴장은 되죠, 항상. 예. 지금요? 아, 그럼요. 저 여기 오기 전에 긴장했죠. 거짓말하지 마요. 예? 무슨 무슨 긴장을 해요? 소리예요? 아니, 긴장했어요. 진짜요? 아니, 그럼요, 아니 그럼요. 긴장이란 걸 진짜 하시는 분이에요? 아이, 그럼요. 그리고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도 늘 긴장하고. 저는 안영미 씨가 타고난 광대라고 네. 생각했어요. 아유, 아니에요. 매번 올라갈 때마다 떨리고 그래요. 예. 떨리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? 에이, 그럼요. 전혀 눈치를 못 챘네, 우리가. 그러네요. 눈치를 못 챘지. 항상 오줌을 싸고 있었는데. 아이고, 저기.